식물의 성생활. 오늘은 식물의 관점 3의 내용 중 식물의 성생활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은 암수가 있습니다. 암수가 있는 이유는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섞어서 다양성을 증폭시키기 위함입니다. 미래를 점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후손을 낳는 게 상책이기 때문이죠. 이를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생명은 이미 물속에서 이런 능력을 선취합니다. 아주 작은 단세포 녹조류에서 이미 유성생식과 유사한 번식 방법이 나타난 거죠. 앞 영상에서 반수체와 2배체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생명체의 입장에서는 N의 상태보다 EN의 상태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에게 가장 무서운 위협 중 하나가 돌연변이인데 이때 유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보다 아무래도 두 개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하나가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돌연변이는 대개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두 개 다 망가져야 표현형이 나타난다. 인간의 경우 우리 몸 전체가 EN입니다. 물론 암수도 따로 있죠. 몸의 극히 일부에서만 N을 만드는데 여성의 경우 난자를, 남성의 경우 정자를 만듭니다. 가끔씩 난자 N과 정자 N이 만나 수정란 EN이 됩니다.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EN 상태로 생활하므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식물의 경우 녹조류에서 처음으로 성 비슷한 게 나타납니다. 단세포 녹조류의 경우 반수체인 N2개가 결합해서 2배체인 EN이 됩니다. 이를 접합자라고 하고 이 접합자가 감수분열해서 다시 여러 개의 반수체를 만듭니다. 두 개의 N은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는 합칠 때 자신을 주는 쪽을 플러스, 받는 쪽을 마이너스로 표시한 겁니다. 아직 암수 구별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긴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단세포 녹조류에서 파래와 같은 다세포 녹조류가 나오면서 홀씨, 즉 포자로 번식하는 방법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자 방식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이끼류와 고사리류로 이어진 거죠. 이것은 앞 영상에도 나왔던 이끼류의 일생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전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방금 단세포 녹조류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녹조류처럼 접합자에서 바로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포자가 끼어든 거죠. 이 포자가 자체 분열해서 커다란 암수 배우체를 만들고 이 암수 배우체가 각각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겁니다. 난자와 정자를 만들기 위해 멀리 돌아간 셈이죠. 우리가 보는 이끼는 놀랍게도 반수체인 배우체이며 우리가 이끼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포자체인 거죠. 포자체가 배우체에 조그맣게 기생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포자체가 EN이고 배우체가 N이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몸 전체가 EN이고 난자와 정자 같은 생식세포만 N입니다. 포자체가 배우체에 기생한다는 것은 몸에 생식기가 달린 게 아니라 생식기에 몸이 조그맣게 기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복잡한 중간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물이 귀한 육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포자는 정말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끼류보다 한 단계 진화한 고사리류의 일생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배우체에서 만들어진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이 배우체 위에서 포자체가 되는데 이 포자체가 바로 우리가 보는 고사리입니다. 이 고사리 입 뒷면에 포자가 달리고 이 포자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배우체가 되는 거죠. 방금 이끼에서는 포자체가 배우체에 기생했는데 고사리에서는 포자체가 독립적인 성체로 생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끼와 고사리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체입니다. 이끼는 배우체 N이고 고사리는 포자체 EN인 거죠. 고사리에서 드디어 우리 인간과 비슷한 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몸도 움직이는 EN이니까요. 지금까지 얘기가 복잡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우셨겠지만 N과 EN만 주목해서 보면 녹조류에서 이끼류와 고사리류로 진화하면서 점차로 EN, 즉 포자체 시기가 길어지거나 포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약한 N 상태보다 평소에 EN 상태로 있다가 상황이 좋아질 때 N의 상태로 번식하는 게 유리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끼나 고사리가 번식수단으로 포자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은 그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포자를 튼튼하게 만들어 열악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고 둘째는 취약한 N 상태보다 EN으로 생활하는 시기가 점차로 중요해졌다는 거죠. 앞에서 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배란 혹독한 육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아주 얇은 혼잎으로 새끼를 감싸준 형태라고 했습니다.
씨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욱 강력한 보호막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은행의 씨를 보면 껍질이 무려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씨가 그렇게 단단한 거죠. 게다가 배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의 배젓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떠나보낼 때 담요로 잘 감싼 후 젖병까지 물려보낸 셈이죠. 둘째, 포자가 별도로 배우체를 만드는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작아진 배우체를 더욱 소형화했다는 겁니다. 수 배우체인 꽃가루가 곤충이나 바람 등을 이용해서 암 배우체에 도달하면 바로 수정이 일어나고 여기서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배우체들이 차지하는 크기는 작게, 걸리는 시간도 짧게, 대신 이렇게 만들어진 씨앗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자는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러한 두 가지 혁신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치채셨나요? 식물이 완전히 물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포자로 번식하는 이끼류와 고사리류에서는 여전히 정자가 헤엄쳐서 난자에 도달합니다. 물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최초로 씨를 만든 겉씨 식물에서는 바람이나 곤충 등을 이용해서 씨를 전달하고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젓이라는 형태로 애초에 수분과 양분을 함께 공급합니다. 식물은 씨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물이라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꽃이 피는 속씨 식물의 경우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도약합니다. 속씨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이러한 씨를 씨방으로 둘러싸서 다시 한번 보호한 거죠. 꽃식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란 동물로 말하자면 알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씨와 알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건 각각 벼의 씨와 계란의 단면입니다. 벽씨의 배가 계란의 배아에 해당하고 벽씨의 배젓이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에 해당하는 거죠. 식물과 동물은 애당초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각각 진화했으니 그 이후로는 서로 유전자를 섞을 일이 전혀 없었을 텐데 10억 년 넘게 지난 후의 결과가 이처럼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역으로 씨나 알의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먹혔는지를 암시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식물 진화의 역사에서 식물의 성생활과 번식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현재의 꽃식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은 대부분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동물로 따지면 암수생식기가 함께 붙어있는 꼴입니다. 자웅동체인 거죠. 게다가 암꽃과 수꽃이 한 개체에 피는 암수 한 그루와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개체에 피는 암수 딴 그루도 있습니다. 옥수수와 소나무 등은 암수 한 그루, 시금치와 은행나무 등은 암수 딴 그루입니다. 식물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암수 딴 그루이겠네요. 수정 방법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곤충 등을 이용해서 다른 개체와 수정하지만 하나의 꽃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자가 수정도 많습니다. 하나의 꽃에서 수술의 꽃가루가 직접 암술로 전달되는 거죠. 또는 그냥 줄기나 뿌리에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복제양 돌리처럼 자신과 동일한 개체를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식물이 인간보다 한 발 앞섰군요. 3편과 4편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으니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사리류에서 처음 관다발이 생겨 물과 양분을 효과적으로 수송하기 시작합니다. 잎도 고사리류에서 가짜 잎에서 진짜 잎으로 발전합니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뿌리도 발달합니다. 최초의 유성생식은 이미 녹조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자는 녹조류에서 처음 만들어져 그 형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끼류와 고사리류로 이어집니다. 최초의 배는 이끼류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나중에 씨로, 그것이 다시 꽃식물의 속씨로 발전합니다.